얼마 전 유튜브에서 콜라겐이 투명해지게 되는 신기한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콜라겐을 4% 갈아준 다음 콜라겐에 배수구 클리너를 놓고 하루 정도 있으면 이렇게 콜라겐은 투명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로 콜라겐이 투명해지는지 궁금하니 바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첫 번째로 배수구 클리너를 따라준 다음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. 오 뭐가 올라와. 오 진짜 콜라겐을 배수구 클리너에 넣으니 콜라겐은 진짜로 녹기 시작했고 이렇게 콜라겐이 녹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배수구 클리너 안에 있는 수산화나트륨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인데 이 수산화나트륨은 알루미늄을 녹일 수 있어서 콜라는 이렇게 비늘만 남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배수구 클리너 안에 음료수 캔을 오래 넣고 있으면 이렇게 캔은 쉽게 찢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때요? 참 신기하죠?